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구입한 FDM 3D 프린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품 이름은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3. 구매한 지는 2주 정도 되었고요. 구매 가격은 54만 원이고요. 3D 프린터 치고는 저렴한 편이죠. 제 돈으로 산 거는 아니고 청담북스 대표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이왕 공짜로 받는 거 비싼 걸로 고르지 왜 저렴한 거를 구매했냐? 저는 3D 프린터를 받았으니 지브러시 책을 뱉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죠. 그리고 제가 FDM 프린터를 5대 정도 써본 결과 말도 안 되게 싼게 아니라면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고요. 무엇보다 필라멘트가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는 점, 필라멘트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점, 와이파이가 된다는 점, 외부에서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디자인은 노출형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걸로 피규어를 좀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모델링한 작품들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출력해보면서 지브러시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녹여낼까? 벌써 한 달째 고민 중인데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라이노 책을 쓰기 전에는 내가 책을 쓰지 않아도 시중에 라이노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지만 같은 주제의 책을 쓰더라도 자신의 색을 녹여낼 줄 안다면 그것은 새로운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프린트의 퀄리티는 만족스러웠던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점은 최소 적층 두께가 0.08mm였고 옆으로 밀려나지만 않으면 FDM 프린터 치고는 잘 나옵니다. 거미줄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린터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프린터를 켜두기만 해도 팬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일반 PC보다는 좀 시끄럽습니다. 방 안에 두기에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프린팅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회전할 수는 있지만 정교하게 회전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일부러 안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내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정확히 안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닥에 정확히 안착이 안 되어 있다면 안착물을 적당히 깔아주는 라프트 옵션을 사용해야겠죠. PC에 프린팅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STL 확장자 연결 프로그램을 건드리는데 파인더에서 STL 파일 미리 보기가 안 보입니다. 아니, 안 보이게 할 거면 건드리지나 말지 괜히 건져나갔고, 다시 미리 보기 앱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바꿔놨는데도 파인더에서 미리 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불만이에요. 배드 사이즈가 150 곱하기 150 곱하기 150인데 큰거 뽑을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피규어 같은 거 출력할 때는 어차피 분할해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배드 사이즈가 작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배드의 레벨이 틀어져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나는 왜 이제 와서 3D 프린터를 샀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장비를 다루는 스트레스는 저한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력할 일이 있으면 항상 글루게 메일을 보내 견적을 받았었죠. FDM 프린터에 몇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즐 막힘. 노즐 막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타이어가 마모되듯이 브레이크 패드가 갈리듯이 프린터에서 가장 빨리 망가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노즐 막힘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필라멘트의 순도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노즐은 언젠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터를 살때 노즐만 따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프린터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노즐의 수명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프린터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고혈압 환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프린터의 노즐 가격은 29,900원입니다. 당신은 29,900원으로 새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막힐지 모르는 고혈압 프린터로 연명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출력물 이탈. 프린팅을 하다가 출력물이 배드에서 떨어지거나 레벨이 안 맞거나 서포터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노즐이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출력물은 라면살이나 파마머리가 나오겠죠? 저는 파마를 출력한 적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에서 라면사리 혹은 파마머리를 출력해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하나 만들었었죠. 자동 서포터 계산각이 너무 널널했나 봐요. 저는 이두 가지를 케어할 수 있다면, 해결책이 생기면 그때는 프린터를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나를 피말리게 하는 3D 프린터. FDM 프린터는 출력 시간이 깁니다. 기본 1시간에서 양이 많으면 20시간.
제가 한 부품당 40시간짜리 출력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5시간짜리 출력물 걸어놓고 옆에서 대본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출력할 게 있기 때문에 간을 재봅니다. 집에 다녀올까 말까. 어차피 집에 가서 할 것도 없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4시간을 기다려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근데 또 사무실 가기가 귀찮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서 출력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요. 저희 집은 블랙홀 근처에 있나 봅니다. 피곤해서 집에 갔다 왔는데 출력물이 파마가 되어서 나오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3D 프린터라는 게 그래요. 가까이 두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멀리 두기에는 인터스텔라 시간여행하고 앉아있고 꼭 눈으로 보고 있어야 출력물이 잘 나오고. 제가 왜 FDM 프린터를 잘 안 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FDM 프린터는 사람 피 말리게 합니다. 특히 저처럼 모델링 좀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무인도에다가 컴퓨터랑 3D 프린터만 갖다 놔도 평생 안 심심할 사람이에요, 저는.